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경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네 곳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인구 4만 6천 명이 사는 울진군. 22대의 버스가 1년 365일 군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버스 타고 다니죠. 우리 동네는 자기 차 가지는 게 젊은 사람 미치지 없어요. 울진군이 주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버스를 전면 무료화합니다. 지역민과 외지인 모두 최대 1,500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도 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버스 무료화 정책은 경북 다른 시군으로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청송과 봉화에 이어 울진, 의성이 내년 도입을 결정했고 문경과 예천은 조례를 만드는 등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연 3억 원에서 8억 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 내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버스 무료화를 시행한 청송의 경우 버스 이용객이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동을 하면서 시장에도 도움되고 지역에 계신 손에 계신 분들을 사회에 끌어내므로 인해가지고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남 진도와 영암, 완도 등 전국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버스 무료화 정책. 인구 소멸과 경기 침체를 극복할 대안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